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서비스의 강자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심수봉 선생님의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밖에 또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가수분들 몇 분께서 아름다운 음악을 또 저에게 들려주네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김미경 강사님이 북드라마에서 소개했던 책인데 팀 페리스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좋아서 밑줄을 그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때 막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빈이도 이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시수라는 핀란더가 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정신력을 뜻한다. 나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때 막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하려면 한계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 한계점에 도착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믿기지 않는가? 사실이다. 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알고 있다. 한계점까지 자신을 끌어올리려면 칼과 같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한 번도 한계점까지 가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직 시작도 못해본 것이다. 시작도 못해봤는데 어떻게 성공까지 가겠는가? 수없는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한계점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 카일의 인생 좌우명은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을 인생 철칙으로 떠올리면 꺾이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좋은 노력을 통해 점점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걸 시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면 더 이상 삶은 계속될 수 없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메시지는 비난에 대처하는 강력한 처방이 되어준다. 그만두는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지 타인의 강요일 수 없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지탱해주는 만트라다. 이번 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열 번을 살아도 못 닿을 경험들을 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카일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봐, 절대 그만두지 마. 나처럼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을 계속 친구로 두게나. 너무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복이란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막연히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행복이 현상 유지보다 약간 위에 존재한다면 지복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산들바람 같은 것이다. 지복을 찾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된다. 풀리는 날보다 안 풀리는 날이 몇백 배 더 많다는 것을, 나는 옹알하는 사람보다 비아냥되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많다는 것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질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오늘 지복을 안겨준 것이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간단하다. 처음부터 다시 주고하면 된다. 오늘 내게 최고의 경험을 준 것이 내일은 평범한 것으로 전략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쉴새 없이 끊임없이 용기를 내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곧 지복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뭔가를 1에서 10점으로 평가할 때 절대 7점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7은 피해야 한다. 7은 애매한, 너무 평범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숫자다. 자신의 삶을 7점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7보다는 6이나 8이 훨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은 겁쟁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사위 게임에서 원하는 숫자를 계속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틀렸다.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우, 정말 너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실패를 해야 한다. 좋은 실패란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실패다. 그래야만 실패 경험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의사 결정을 타인에게 맡긴 채 결과를 보고 나온 후 이러쿵저러쿵 늘어놓는 타인의 견해에 상처받는 사람은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탁월한 성취는 대부분 용기 덕분에 달성된다. 강 건너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할 자유를 누비는 대가로 크고 담대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을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위대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 누군가에게 추적당할 때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진다. 당신은 두려움을 추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려움에게 쫓기는 사람인가? 당신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너는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조언, 권유, 원칙, 규칙, 통찰의 시간을 뺏기고 있다. 어디까지가 내 목소리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목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점에 서서 우리의 삶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하고 난다. 경쟁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망친다. 이유는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생은 영감을 얻는 사람의 게임이다. 그래야만 일이 재미있어지고 하루의 활력을 얻게 된다. 누구든 영감을 얻는 사람의 열쇠를 손에 넣는다. 특정한 나이대, 성별, 경제력, 문화적,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영감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 창의력을 발휘하면 경쟁은 무용지물이 된다. 세상에 나는 단 한 명뿐이고 누구도 나와 완벽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쟁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창의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타인의 성공이 결국 자신의 성공에 보탬이 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그들을 응원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비로소 타인의 조언들, 내 삶의 지혜로 완성된다. 경쟁을 뛰어넘어 타인과 함께 가는 성공을 위해 노력할 때 인생의 조언들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테리의 설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테리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좋은 삶을 위한 경험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 한 가지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떠나보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 한 명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피를 나는 형제든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이든 마찬가지다. 관계라는 수레바퀴는 어떻게든 고쳐서 끌고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세 바퀴로 교체해야만 삶이 더 단단하게 굴러간다. 떠나보낼 수 있을 때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보낼 것이다. 아우,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라. 삶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 인생에서 명확한 답은 없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전진한다.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생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인생의 유일한 법칙이다. 사람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산을 오르고 바다에 간다. 푸른 산과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진리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진다. 바로 그 겸손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 지혜일 것이다. 끌어안고 있는 욕망을 버려야 참된 욕망을 얻는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얻는다. 이 같은 역설을 인생 전반에 적용하면 좋은 계승과 진전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변화를 갈망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한번 뒤처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란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 영원 불변의 진리에 기댈 때 삶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 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라. 평생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일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운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과 저녁을 먹지 마라. 지루한 사람들을 위한 지루한 행사에 참석하지 마라. 휴가를 즐기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지 마라. 그 대신 다른 사람의 바다가 아니라 나의 바다를 향해 하라. 나의 산을 올라라. 죽음까지 내가 어떤 경로와 지점을 거치는지 머릿속에 그려라. 메멘토 모리를 침대 밑에 붙여라.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그 메시지가 새로운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것이다. 정말 템 페리스 선생님의 귀한 말씀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네요. 저희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감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서비스의 강자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See you again.